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KCP들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28일 오후 4시 10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2558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KCP들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P도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집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를 보고 과거로 얘기하는 그런 역사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왜, 그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말씀드릴게요. 자, 매집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 매집 단가 왔다갔다 시키는 사람들, 데이트레이더들, 예,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한 2, 30만 명 있고, 뭐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제 데이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하루에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들, 좀 여유 되면 2, 3일 내,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하는 금액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버텨요. 예. 그냥, 그리고 그, 뭐지? 그 기회비용도 따져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딱 보면은 여기 봤을 때 윗꼬리는 굉장히, 꼬리는 굉장히 길면서 몸통은 굉장히 짧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뭐, 여기, 여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으면 짧을수록 포지션을 결단을 강요받는 그런 타이밍, 결단을 강요받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거세고, 그리고 여유롭게 판단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아무리 능한 데이트레이더들일지언정 잘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위험한 투자죠. 보통 이런데 잘 데이트레이더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도 굉장히 가지런한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왜 또 이제 우상향을 했냐면 각 평단가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털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상향을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횡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 길고 뭐 몸통 뭐 백날 뭐 짧게 한들 내가 여기 물려있으면은 절대 안 팝니다. 언제 파냐면 여기 딱 중간선이 그 올라왔을 때 한 뭐 플러스 뭐 1.86% 뭐 이렇게 됐을 때 던져요. 왜냐면 지금 안 던졌을 때 지금 안 던져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그냥 팔고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세력이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각 평단가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까지도 다 흡수하려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올라갔으니까 세력이라는 걸 아는 거지, 안 올라갔는데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세력이거나 아니면은 뭐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간 정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의 국면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그런 정황이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선에서 딱 끝내야 돼요. 네. 그게 아니고서 이거 올라간 거 보지도 않고 이거 세력입니다 이러면 자기가 세력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기 하든가. 어쨌든 이제 상한가 두 번 띄우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는 이겁니다. 여기 딱 보고 여기 하나 둘
총 6번에 걸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6번에 걸쳐서 다 지지 반등을 해주는 거예요. 지지 반등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볼 거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아직 한 발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몇 발 남았다.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케이시피드가 근본적으로는 마켓컬리 테마주거든요. 왜 테마주로 됐냐면 이 마켓컬리에 계란을 납품해요. 계란 납품. 그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요게 살짝 못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마켓컬리가, 만약에 마켓컬리 상장 없던 일로 뭐 끝났어 뭐 실패 뭐 이러면은 쭉 내려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상장 심사 들어갑니다 뭐 이런 기대감 계속 많이 나오고 뭐 됐습니다 뭐 이러면은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끝나냐, 딱 상장 첫날, 상장돼서 거래되는 첫날,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첫날 쭉 내려갈 가능성 큽니다. 네. 그런 가능성 한번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기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사이트 방문해 주셔서 저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황 분석이나 예측, 주식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